맨 너게 TV에 슬리피가 떴다? 슬하! 슬리피 슬리피! 그거 아세요? 쇼미더머니 나가셨잖아. 너는 네. 내가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건 다 봤어. 내가 계속! 슬리피 형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바로 우리 결혼했을 때 무결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랑 열애 들었어. 파니 박하요구. 자, 안녕하세요. 오늘 슬리피 형이랑 하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털 생각으로 질문 준비해왔고요. 만능 엔터테이너죠. 랩이면 랩, 예능이면 예능, 음악이면 음악. 버터차블의 슬리피 형 모셔보겠습니다. 아이고! 예! Yeah! 아이고, 안녕하세요. 슬하! 안녕하세요, 슬리피입니다. 힙합계의 개통령을 꿈꾸다 반려견 퓨리 아빠죠. 리피리피 슬리피!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새 앨범에 대해서 소개 한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번에 미니 앨범을 냈어요.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소송부터 여러가지 일을 겪고 9월에 계약이 해지돼서 9월에 제가 또 사업자를 냅니다. 월간 슬리피를 내려고 냈던 거 3곡과 새로운 곡 3곡을 묶어서 미니 앨범 코프라는 앨범을 냈죠. 믹싱이랑 마스터링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요즘에는 다 충당이 되세요? 보통 믹스 마스터링을 100 몇십 정도로 잡죠. 근데 그거를 아주 낮추는 거죠. 원래는 녹음실을 빌려서 녹음실 대여비, 기사님비, 튠비까지 해서 그것도 꽤 셌는데 이제는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음악 동료들이 생겨서. 앨범 제작비가 많이 줄인 거면 완성도가 떨어지진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요즘에는 뭐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잖아요, 옛날처럼. 그러니까 음악의 완성도라는 게 없죠, 사실. 그거 아세요? 빈지노 형 24-26 마이크 SM8로 했다는 얘기 들었었어요. 근데 이거 근데 나도 잘 확실하게 모르는 건데 비싼 스튜디오로 가는 게 아닌데도. 근데 걔가 해서 멋있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요. 내가 하면 별로 멋없잖아. 저는 SM58로 다 했어요, 했는데. 뭐야, 앨범에 이 신경만 쓰면 이룰 거야. 와, 슬리피 형 텐션 너무 높다. 나 지금 질문을 나아가질 못해. 어쨌든 뭐 그렇게 이제 새 앨범이 나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던 얘기들을 조금 많이 털 거예요. 저희가 최근에 산이 형도 나오고 버벌진트 형 나오고 1박 2일에 라빈 님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 하고 갔어요. 바로 제 산을 한번 털고 가는 겁니다. 슬리피 형 그런 소리도 있어요? 슬리피 건물주가? 빌라가 있는데 건물주라고 올리니까 내가 미쳐버리는 거. 아, 빌라 있어요? 빌라는 조그만 게 있어요. 아니 뭐야, 있구나. 팩트예요. 어디 빌라? 그게 사실 2007년쯤에 굉장히 작고 굉장히 저렴한 인천에 작은 집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갖고 있고. 네, 지금도 제 명의로 있는데 전세를 주면서 그 전세금을 또 다 빚을 갚고 다시 지금 전세금이 없는 아주 큰일 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형 지금 빚이 있는 건가요? 제가 좀 많아요. IMF라는 게 있었어요. 맞아, 그런 맞아. 시절이 있어서 아직까지 그거를 털어내기가 저는 뭐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수억이죠. 그래도 옛날보다 훨씬 좋죠. 아이, 말도 안 되게. 이제 방송 같은 거 나가면 꼬박꼬박 들어오고. 이제는 제가 방송을 하고 제 계좌로 이 출연료를 받는 시스템이니까 예전에는 내가 일을 하면 그죠. 이 페이가 회사로 들어가고 회사에서 뭐 어떤 뭐 이런 빚이 있으니까 아직 못 준다 이런 시스템인데 내가 일하면 지금은 얼마 정도 모았어요? 모으진 못했어요. 물론 생활할 돈이나 음악을 만들 돈은 남겨놨지만 갚아야 될 게 기한이 정해진 것도 있고 제가 다 생활비를 대요. 아까 IMF 얘기하셨잖아요. 슬리피 금수저 썰이 있습니다. 아, 누가? 검색 한 번만 해도 안 나올 텐데?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게 제가 중2 때 IMF가 왔는데 그 전에 잘 살았어. 봐봐, 맞잖아. 그 전에는 48평 막 이랬어. 와, 지금도 48평은 큰 건데. 그리고 아빠가 바닥을 막 갈았어. 그래. 찌. 근데 IMF가 터지고 기운 거잖아요. 많이. 그러면은 뭐 재산이나 뭐 이런 거는 이쯤에서만 하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슬리피 형 하면은 빠질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뭘까? 바로 우리 결혼했어요입니다. 아, 우결. 진짜 사나이면 얘기하고. 진짜 사나이요? 어, 그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안 궁금해할 것 같은데. 그거. 가짜죠. 우리 결혼했어요는 네. 앞에 써 있어. 가상 결혼이라고. 아, 그래요? 아니, 진짜 결혼했으면 혼인신고 찍어야지. 아니, 그러면 우리 결혼했어요. 예를 들어 촬영이 끝났어. 끝나면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까까지 그냥 보다가. 당연하지. 왜냐면 앞에 촬영팀도 있고. 그렇구나. 아니, 그러니까 저는 딱 거기까지 봤어요. 옛날에 막 서인형 크라운제이 이런 곳까지 봤는데. 아, 근데 실제로 좋은 감정이 생겨서 만났던 분들이 많았다고 들었고. 우결 중에? 사실 기사화된 적이 많잖아. 와, 나 그거는 봤어. 우결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랑 열애 소리 터진 거. 파니 박하요비. 아, 그거 아세요? 쇼미더머니 나가셨잖아요, 식스. 난 형 랩하는 걸 봤어요. 야, 샤미.
봤니? 보지 말지. 형이 지코한테 봤잖아요. 그걸 왜 봤니? 같은 조였으니까. 아 진짜? 네. 너 같은 조였어? 같은 조였어요. 같은 조인데 저희가 그날 마지막 조여가지고 새벽 4시인가 3시인가 막 그때 봤어요. 맞아. 근데 지코님이 다 3초 만에 탈락시키는 거야. 그분도 피곤하잖아. 우린도 피곤한데. 너무 무서워. 근데 누가 봐도 엄청 긴장하는 거야. 막. 그때까지 우리 조에 붙은 사람이 없었어. 형이 마지막이었거든. 근데 슬피 형이 딱 랩을 하는데 한번 전 거야. 아 저 새끼 탈락했다. 저 새끼 탈락했다. 어. 근데 지코가 이러는 거야. 근데 또 자는 거야 슬리피 형이. 근데 또 이러는 거야. 아니야 이게 아니고 내가 벌스를 했어. 빨리 팀방 퍼커 이건 라머 퍼커 애가 노 머니 전부 다 털어제껴 너네 싹 다 꽂어 너네 말 뭐 이런 거 했는데 안 까먹었어. 아니요 형 적었어. 아니 들어봐 안 적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완벽하게 했어. 아, 나도 아, 근데 아, 물론 너무 긴장을 한 상태에서 아, 그래, 했는데 그런데 그런 거 있어. 아 그런 거구나. 나는 이게 시나리오가 없었어. 2차 때 할 게 정해져 있어 있잖아 보통. 내가 요건 2차 때 해야지 하니까 네, 그렇죠. 2차 때 랩은 할 수가 없는 거야. 3차 때 것도 약간 아 어떡하지 하다가 좀 가사를 불안정한 걸 한 거지. 그때 이거야. 언젠가는 great beat 받겠지 하고 까먹었어. 언젠가는 나도 great beat 받겠지 TV를 틀면 나오지. 그래서 틀리고 다시 네. 했는데 안 틀린 거야. 두 번째 거를 틀린 거야. 어쨌든 형 직구 앞에서 3개 한 거죠 벌써. 세 개 했지. 걔도 나한테 리스펙이 있었어. 그래서 그 아 맞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 조 또 앞에 다른 조가 있었는데 거기를 캐프님이 봤어. 아 맞아 맞아 맞아. 페노메코가 있었거든.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지코님이 심사를 보다 갑자기 봐준다라고 페노메코 메카노를 주더라고. 맞아. 내 차례였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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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제 네가 지코잖아. 안녕하세요 했을 거야. 네. 뭐 여 뭐 뭐 이런 거 했나? 그죠 그죠. 이런 거 했겠죠. 어, 이런 거. 왜냐면 어디서 스쳐봤지. 네. 여 하고 딱 여기까지 올라왔어 랩이. 근데 잠시만요. 하더라고. 근데 페노메코가 찢어놓잖아. 빅 바나 잡아. 오 맞아 맞아. 빅 바나 빅 바나 지금 빅 랩학원 때 저희가 뵀잖아요. 아 그치. 난 그때 슬리피 형 처음 뵀는데 너는 내가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건 다 봤어. 그 쇼미더머니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 쇼미도 내가 아직도 그걸 못 봐. 슈퍼비 떨어진 것도 안 봤어. 왜요? 못 보지 그걸 어떻게 봐. 셋 둘 하나 알겠습니다. 그럼 형 진짜 약간 조금 목숨 걸고 나온 거 있었겠네요? 엄청 신경을 쓰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아니라 나가는 거 자체 결정이 자체부터 나는 힘들었어. 왜요? 형 힘들면 나가야지. 그건 맞는데 그래서 나간 건데 아무리 못 나가도 동생들 앞에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바닥이라지만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순간 더 바닥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부담감이 있었지. 랩학원에서 조금 아쉬웠던 게 요즘 노래를 아니면은 새로 쓴 가사를 가져오면 더 좋았을 텐데 형이 내가 알기로 베인을 불렀었나 봐. 아니 근데 나는 그런 생각도 했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 얘가 베인 부른 애구나라도 알려주고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 꽤 괜찮은 전략. 나름 전략이었어. 근데 되게 싫어하더라고. 너무 옛날 거라고. 아니 그냥 언터처블로 나오지 랩하고는. 아 그런 것도 좋은데. 조금 있다가 TS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형 베인 나온 게 야 TS 얘기하면은 여기까지 해요. 진짜 밤새서 할 수 있어. 베인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아 나 사실 근데 그 노래 좋아하는데 내 사랑 다 줄게 어 틀어 내 모든 걸 줄게. 이건 송지현님 있어야 돼 지금. 아니야 틀어줘봐. 나 다 줄게 할래. 다 줄게 내 마음 다 줄게 울지도 않을게 항상 웃어줄게 어. 내 곁에 계속 뭐 Yo Yeah What up This is untouchable You know what it is baby girl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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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This song for you My all for you That's why I love the love like this Come on Yo 너와 만나고 헤어지지 5분도 안 돼 너무나 보고 싶어 미치는 난데 어린애처럼 웃고 있는 너는 나에게 세상에 전부라고 나는 말해 만나면 가슴이 벅차 지사진 하나 해도 마음이 녹아 You are my everything 내 전부를 쳐다못 알아가지 Come on Go Okay DJ 명령 Let's get it man Yeah 이렇게 미쳤어 여러분 준비됐어요? 안 들려요 준비됐어? Tell me why Tell me why 하면 why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Why 무엇도 느낄 수가 없어 왜 나를 떠나갔나요 그대 이유만이라도 내게 말해줘요 Tell me why 내가 싫은 건지 Tell me why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You 거짓말이라도 말해줘요 도저히 잊을
잊을 수가 없어 너의 추억 어디 가도 모두 너의 흔적 뿐이야 처음엔 그저 내 허전함을 달랜 줄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너를 만났어 하지만 난 네가 떠난 너의 소중함을 알았어 하루에 몇 번씩이나 너의 미니 홈피를 들어갔어 이제는 끝이라는 일기장들을 훔쳐보고 났어 다시 또 생각해 정말로 이거는 아닌데 단 한 번만이라도 너와 다시 만나기 기도해 오케이 저 준비된 것 같아요 뭔 말인 줄 알죠? 저 지금 완전 준비됐어요 오케이 여저 내 마음속에 배 너의 습관이 나와 요 원래 쿤타형 부분인데 제 맘대로 부를게요 그런가만 난 여전히 내 피부에 배 너의 향기가 나 맘에 너를 씻으려 해도 더욱 짙게 여 같이 점프 야 야 라이프 나레이션 시작과 이별의 반복 실수뿐이었던 지난 날들 에이 야 어느덧 이제 나도 서른쯤 나이를 먹고 아직까지 자그만 중고차 하나 없던 자신감 없는 날 치고래고 말해주던 너 가진 거 없는 내가 가진 게 많다 말하던 너 넌 말했지 명품 백보다 말 한마디가 좋다고 해외여행보단 단둘이 집 앞 공원에서 걷는 게 난 더 좋다며 몸에 좋지 않다며 먹지 말라 했던 라면 이제 와도 생각나 너 같은 여잔 없던 건 나 왜 몰랐을까 지금은 나를 봐 TV에 비추는 내 모습 힙합 한다고 날뛰던 철없던 내가 아닌 랩 가수 연예인 사실 별거 없는 타이틀 너 없이 울 수 없었던 이 자리 결국 나이를 먹고 나서 알았어 다른 여자와 내 차이를 변했지만 항상 비워놨어 난 너의 자리를 손 뜨거 손 들어 빤히 나와 사이 투 사이 사이 투 사이 양쪽 왼쪽 오른쪽 아직까 그런가 봐 나 여전히 내 피부에 배 너의 향기가 나 맘에 너를 씻으려 해도 더욱 짙게 베는 걸 아 4월 앨범도 빨리 내야 되는데 야 제가 그 플레이스 라이스 처음 불러봐요 왜냐면 요즘 무대도 없고 행사도 없고 그래서 야 에이 빛이 나 right there 걸어가 나답게 그렇지 넌 안돼 What you know about me 속았던 이 장대 그렇지던 앞에 소고기 눈앞에 보이네 파슬리 vibes on 이네 발목을 잡아도 올라가면 중요 10년 만에 처음 보는 통장 잔고가 날 증명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뵙고프니까 바닥을 접어서 감사한 삶 겸손은 너만을 이기지 음악은 레메디야 야 이젠 희망이 고문으로 느껴지지 않아 가난은 나와 베프였잖아 침대에 누워 얼마를 벌었나 생각해봐 이건 꿈이 아니었지 어딜 가도 빛이 나 빛이 나 파스리 박스 내 노력들이 빛을 봐 이제서야 You're my flashlight 영국받아 spotlight 이건 나 혼자 이런 게 아니야 버전내고 yeah yeah 어떻게 돼도 yeah yeah 내 미래는 better than now yeah 레디 부분 뺐어 너무 길어서 야 어디가 don't play slide 어디가 don't play slide 남은 인생 터뜨려 봐 play slide 하라이 하라이 어디 가도 빛이 나 빛이 나 파시티 바이브스 내 노력들이 빛을 봐 이제서야 You're my flashlight 영국받아 spotlight 이건 나 혼자 이러는 게 아니야 버텨내고 yeah yeah 어떻게 돼도 yeah yeah 내 미래는 better than now yeah Put your hands up! Yo! 들어줘 한 번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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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 your, put your, put your, put your hands up Positive vibes Highlight, highlight Highlight 이거 맞냐? Positive vibes Yeah, PBR.